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죠. 또 이런 시장에서는 최대한 또 수익을 뽑아야 된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종목만 안 간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좀 해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재밌게 또 매매를 또 많이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시장이었고. 맞습니다. 전문가님도 또 이번 주에 활발하게 매매 많이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요즘 증시에서는 좀 두 가지를 좀 주력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한 좀 저항선에 몰렸다 있다고 생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도 본절가까지 안 왔다라는 거는 좀 반성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수익 난 종목들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런앤런 방송 많이 보시면서 뭐 주간 특징이라든지 뭐 경제 일정들 이런 거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런앤런에서는 이제 시황과 그리고 섹터와 그리고 종목 그리고 교육까지 모두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잘 보시면 나의 주식 근육을 키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미국의 물가지수 CPI였는데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괜찮았단 말이죠. 네, 시장은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심리 현상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CPI가 시장 컨센서스는 6.2%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는 6.4%였습니다. 그날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좀 하락폭에 있다가 막판에 좀 끌어올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결국에는 아직까지 증시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갈 거라 보는 것 같아요. 뭐 일시적인 뭐 둔화가 좀 둔화된다 부분이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위험 선호 심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물가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럼 지수가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따가 전략 시간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뭐 센 섹터가 많기는 한데 또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2차전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노란톡방에서도 언급 많이 해주셨는데 주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뭐 견해 이런 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은 무조건 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 뭐 지금 이제 신차를 좀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친환경 차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2030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내연기관 차는 아예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네. 이런 정책에 발맞춰 맞췄던 친환경 차가 앞으로는 소비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일종의 그런 얘기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섹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이 치과 치료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나라에서도 이제 급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주가의 어떤 흔들림보다는 그 산업군 안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 자체도 이전 고점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경계감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22년도 좋았고 23년 올해에도 좋을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안 나왔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실제로 수치 가 눈에 찍히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도 요즘에 완성차 업체도 굉장히 뭐 흐름이 좋다시피 맞습니다. 네, 2차전지 시장 자체가 동방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네, 눈에 보이는 수치를 믿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 얘기를 하니까 또 요 내용도 말을 해야겠는데 테슬라가 진짜 이제 100달러 깨질랑 말랑 하더니 갑자기 이제 200달러를 또 회복해버리고 순식간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진짜 엄청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죠. 뭐 가격 인하로 인한 이제 판매량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스터 플랜이라는 뭐 이런 용어도 있던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자체에서는 지금 모델 Y 이런 부분들은 다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보조금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델들은 가격을 낮췄고요.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제품들, 그런 어떤 자동차 모델들은 오히려 단가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이제 3월 1일 마스터 플랜 발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좀 방향성들 좀 주요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럭 부분들도 좀 테슬라가 좀 새롭게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챙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의 발언에 의해서 많이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트위터 인수권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본업으로 돈 잘 번다는 뉴스들 그리고 생산량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보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테슬라가 이제 더 갈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일전에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기존의 이제 완성차 업체와 테슬라의 어떤 경쟁 관계 이 구도를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잘 판매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도 뭐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잘 팔리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테슬라가 얼만큼 유럽에서 잠식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점유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의 추이 변동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네,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내용인데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죠. 네, SM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대기업들의 혈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공개 매수 12만 원에 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다가 그래서 뭐 경쟁자가 좀 추가되나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12만 원도 뭐 돌파를 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한 뭐 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어떤 재료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뭐 저 또한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 구도로 봤을 때는 뭐 일전에 제가 이제 주간 특집으로 가져왔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그때 보면 2015년 이후로 오랜만에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재료 테마 이슈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부가적으로 좀 창출할 수 있던 기회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이슈를 좀 더 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 측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좀 이렇게 합심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 이제 하이브와 현재 SM 경영진 합심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가지고 하려면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인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가 변동이 너무 많이 큽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기왕지사 뭐 기왕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사신다면 좀 더 부담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SM에 대한 투자 의견은 사실상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뭐 매도다 뭐 이 정도의 관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가 공개 매수 12만 원에 했는데요. 네. 그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상의 어떤 하이브의 어떤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12만 이하로 내려가는 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굳이 이제 리스크를 안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수치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불확실한 거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냐 요 말씀이라고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네.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엔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엔터주 중에서 사실 런앤런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큐브엔터라는 종목이었는데 맞습니다. 큐브엔터의 앞으로의 전망 뭐 어떨지 요거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큐브 엔터는 지금 주가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엄청나게 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조정 가는 과정에 있었고 물론 저는 펀더멘탈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세우다 보니까 네. 결국 작년 실적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뭐 치부하고요. 결국 23년 실적을 기준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 회사의 PR 밴드선의 뭐 중심값 정도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3년 실적이 또 이 회사의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실적이다. 네, 요 말이고요. 일단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또 실적 좋은 엔터주는 다시 좀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주간적인 시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는 이제 장중에도 좀 도움받고 싶어요. 또 매일매일 정책 전문가님께 정보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 시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널 이제 문자로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채널 추가 링크 가니까 링크 누르시면 또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 추가해 놓으시면 또 추후에 이제 노란 톡방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장중에 전문가님이 직접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계속 제공해 주시니까요. 주식 매매 어려움이 많다, 더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전문가님께 또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 굉장한 기쁨을 드린 이런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 수익, 종목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 선택이 가장 핵심이니까 네,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롭틱스 이제 전문가님이 많이 또 강조를 해주셨고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네, 주주환원 정책 플러스 실적 턴어라운드 좋은 것들이 이제 다 섞였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피롭틱스를 언제 좀 가져왔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이제 필에너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좀 가져와 봤더라고요. 두 번 정도 언급했는데 오늘까지 언급하니까 이제 세 번 정도 언급한 종목이 피롭틱스인데요. 네. 두 번째 이제 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다라는 부분들 이슈 이후로 이번에는 흑자로 완벽하게 턴아웃런드 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자회사가 이제 필에너지라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업은 이제 OLED 커팅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올해 약간 퐁당퐁당이었어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1-3분기는 안 좋았고요. 네. 2-4분기에 좋고 연간으로 실적이 좋게 찍히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좀 올랐는데 사실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 위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닥에 있었는데 그만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기술적으로 좀 낮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폭발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으니까 지금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맞습니다. 우선 현재 기술적 위치를 보면 한 1-2년 그 장기 평선 부근에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긴 한데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그만큼 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소성이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적주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연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온. 네, 이건 역시도 또 전문가님이 또 많이 또 매매를 또 하시고 또 수익을 좀 좋게 봤었던 이런 종목인데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우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빅데이터 사업 부분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회사를 인수했던 이제 스마트 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좀 동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간 특징지로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 기업이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럴 찰나에 IT 기업 중에 실적도 잘 나오고 기술적으로 낮게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눈에 들어왔던 기업이 비즈니스 온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번 주에 장기 평선까지 딱 올라와서 제가 생각한 목표가까지 딱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수익 실현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낮게 사면 부담 없이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좀 포인트 표본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주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것 장기간 또 런앤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도 또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이제 수익 나지 않습니다. 또 함께하고 동참하셔야 최대한 나의 계좌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으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따가 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계좌 복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솔리드. 이것도 이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4분기에 좀 났다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뭐 내년까지도 이제 좋은 실적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군이 이제 나라가 좀 확장이 좀 되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 그 영국의 어떤 5G 관련된 이제 전철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프랑스까지 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실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작년에. 작년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이기 때문에 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장기평성 부분에서 지금 저항 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좀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팀장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2차 전지 섹터도 돈 안 벌리는 업종이었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가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5G 기업 쪽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리드, 1차적으로 가장 시세가 많이 분출됐던 기업은 이제 HFR이라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솔리드가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5G 기업들을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지 궁금해요. 실적을 강조하시니까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안 하시겠지만 네.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이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적자를 계속해서 줄이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은 어때요? 이런 기업도 실적적으로 편입을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최저가에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제가 나중에 좀 강의를 준비해서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구조로 생각하기 들고 있습니다. 적자 지속이긴 하나 네. 적자를 축소하는 기업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주라고 해서 무조건 실적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잘 나오는 요걸 단편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말씀을 해주시듯이 추세가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적자라고 하더라도 적자를 계속 줄이다가 흑자로 전환되면 또 그때 주가가 강하게 뛰잖아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실적주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항상 흐름, 추세,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이따가 또 강의 시간에 또 전문가님이 시켜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명신산업인데 이건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 예, 맞습니다. 네, 내부적인 모멘텀도 좀 괜찮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되게 훌륭한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로는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네. 내리막세였는데 그쵸, 그쵸.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다 진입 봉쇄가 되다 보니까 물동량 운임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운임 지수, 운임 단가들이 좀 낮아지는 과정에서 좀 원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 글로벌 EV 업체가 좀 있고 프로스 알파로 이제 현대기아 차 좀 그동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좀 제대로 생산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회복해 나가면서 동사도 수혜를 좀 받았고요. 영신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제 핫스태핑이라고 해서 전기차 기준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볍게 만들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계속적으로 잘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테슬라가 좀 올라오기는 하니까 또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탄력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테슬라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업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만 변동성도 크고 기회와 위기를 한 번에 주는 또 이런 기업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인데 자, 이번에 그 갤럭시 S23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연관되는 이슈들이 좀 나오니까 맞습니다.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지난주에 저희가 주간특집을 다뤘던 기업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갤럭시 S23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제품이 이제 2억화소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은 이제 오사트 기업이라고 해서 그 전방 고객이 만드는 제품을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패키징하는 업체들을 이제 오사트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 오사트 기업들과 같이 결합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억화소 카메라 제품이다 보니까 테스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테스트 시간이 40% 좀 높아지다 보니까 테스트 시간당 돈을 받는 오사트 기업인 두산테스나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실적 패턴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특징주 얘기 드린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추세가 중요하다. 실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실적주의 핵심이니까요.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기업 볼 때 실적 추세로 보시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황과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자, 중국과 이제 미국과 한국에 나오는 주요 일정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국 일정입니다. 2월 20일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거 이제 런앤런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와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중국의 좀 기준금리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서 좀 봉쇄되는 부분도 있고 리스크하다 보니까 중국 좀 GDP, 경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제 상저하고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동결 또는 좀 인하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규모 자체가 뭐 확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닌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지표를 통해서 중국 어떤 당국이 기준금리를 좀 어떻게 가져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 이슈들을 보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린다면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대출 우대금리 발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중국 소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또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이슈는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인데, 의사록에 어떤 말들이 좀 쓰여져 있을까? 매파적일까? 조금 완화됐을까? 네, 이 문구 하나에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의사록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살짝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도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또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긴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보여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경계감들이 또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준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PI 좀 발표하기 전에 일전에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거 좀 내용을 초대로 좀 보니까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높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CPI가 나왔다고 바로 뭐 지수가 급락한 건 아니었고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그날,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강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관성상을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은 그렇게까지 비둘기적인 언급을 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시장은 이제 뭐 피벗이라든지 연말 금리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좀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이 부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금통위, 네, 금통위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은 동결 아니면 25BP 인상? 뭐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나요? 맞습니다. 동결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동결로. 네. 아무래도 뭐 한국 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긴 하겠지만
뭐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그 인상한 속도도 좀 조절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빅스텝으로 진행되는 베이비스텝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 자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는 견해는 동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금리 상황을 보면 되게 좀 재밌기도 해요. 우리가 몇십 년 살면서 사실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느낀 적이 저는 사실 기억이 없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고금리였던 적이 없어서 이렇게 고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폭등 이런 환경이 되게 어색한데 요즘에 보면은 이 괴리가 심한 게 한국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갔는데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많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요즘에 예금금리 보면 5%짜리 찾기도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또 금리와 이제 시중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완전 반대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뭐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중금리의 흐름이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혼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 지표가 어쨌든 안 좋게 나오는 거를 더 원하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 고용도 지금 탄탄하고요. 네. 그리고 소비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 부분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빌어보면은 고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CPI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근원 PC라고 하는 이 소비 관련된 지표도 좀 열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다시 한번 좀 트리거 또 잔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죠. 다음 주에 이후 그 소비 지출 부분은 꼭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주간 일정 여기까지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이제 다음 주 준비까지도 했으니까 이제는 공부를 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지수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싸게 살 수 있는 눌림목 자리를 좀 어떻게 잡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한 강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매수에 좀 집중된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의문을 좀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네, 강의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적혀있는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눌림목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시세를 분출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자리들을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눌림목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단기 평선과 그리고 중장기 평선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포함시켜서 이 세 개가 좀 콜라보로 잘 맞아 떨어질 때 자리를 전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앤너에서 매번 얘기 드리지만 달리는 말에 타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부담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적으로 조정받는 자리들에서 편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달리는 말을 탄다는 거는 거의 트레이더들,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근차근 그 영역까지 가기 위해서 눌림목이라는 부분부터 천천히 배워가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잡는 방법, 눌림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 분석으로 실적을 토대로 기업을 바라보는 거고요. 제 좌측에 있는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스킬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솔직히 런앤런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PER과 EPS를 곱하게 되면 그게 목표 주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 모르신다면 꼭 이전 강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강의 찾는 게 어려우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개를 잘 해야만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수백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투자자가 되기보다는 이 왼손과 오른손을 다 잘 쓰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눌림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평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을 가지고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 리마인드 차원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건 이평선의 위치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중기평선이 가운데, 그리고 장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을 때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가 강하다, 상승세가 계속된다,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놨지만 정배열이라는 건 상승의 힘이 강하고요. 특히 저희가 좀 주요하게 공략할 포인트는 이동평균선들이 뭉쳐있을 때,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단기평선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평선 제일 밑에 있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이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요, 캔들이 위아래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평선이 검은색 선이라고 하고요, 중기평선은 빨간 선, 파란색 선은 장기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캔들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뭐 1차적으로 돌파를 시도했다가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기평선 지지를 받았다가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죠. 결국에는 정배열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일 밑에 있었던 줄 기억나시죠?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수렴하는 자리들, 물론 수렴을 했다가 역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대부분들은 정배열을 만들면서 좋은 시세를 분출되고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개념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가 되겠죠. 단기 이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중기 이평선 똑같이 가운데 있고 단기 이평선 제일 밑에 있는 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하락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전에 주가 생애 주기 이론 교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평선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빠르게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고 수렴했다가 정배열을 만든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역배열 구간에서 잘 잡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제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런앤런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역배열이라는 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 역배열에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항을 돌파하면서 저점을 높인다든지, 그 가운데서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고 노력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 강의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강의들을 한 번에 쭉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배열 이번에 좀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역배열에서 이격을 확대했다가 계속적으로 주가는 못 돌파하죠. 그렇죠? 장기 이평선 돌파를 못합니다. 하지만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중기 이평선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되고 있다. 이거는 다시금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배열이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에 한해서는 기대 수익률 또는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저는 노란톡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지수에 현혹되지 말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 집중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수 따라서 역배열을 만들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실적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또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간단하게 좀 얘기 드려보자면,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신다면 역배열에서 캔들이 단기평선 돌파하고 단기평선 장기평선 돌파한다? 그게 바로 골든크로스가 되겠고요. 반대로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하향 돌파한다? 그거는 데드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21평선이 61평선을 위로 돌파한다? 다른 개념도 많이 듭니다. 21평선이 1년에서 돌파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하향 돌파한다? 이거는 바로 여기처럼
데드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하락을 뜻하는 데드크로스, 말 그대로 워딩 자체도 안 좋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데드크로스는 좀 조심하셔라. 골든크로스는 상승의 신호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눌림목은 여기 이 한 장 도표 안에 모든 걸 다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평선이 쭉 올라가고 중장기 평선이 같이 올라가면서 정별 구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건 제가 노란톡에서 자주 얘기 드리지만 무한정 한없이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라는 걸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눌림목 주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 평선 시세를 분출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평선은 급하게 내려가고요. 장기 평선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가 바로 눌림목 자리거든요. 한 가지 더, 여기 밑에 거래량까지 터져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확실한 눌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페이크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무리 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평선과 중장기 평선이 같이 오름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 단기적으로 뭐 11일 평선, 20일 평선 기준으로 상승세 추세였던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밑에 거래량이 터질 때, 이때가 매우 중요한 눌림목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 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눌림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시세를 분출했던 단기 평선이 하향 추세를 만들다가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또는 살짝 이탈했다가 빠르게 반등해 준 거, 이거를 바로 눌림목 자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한해서만 접근하신다면 눌림목 조금 더 싸게 사서 기대 수익률 높여가질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눌림목 자리를 만들면서 주가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이라는 기업이고요. 120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이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면서 이격을 좁혔죠. 일전에 강의드렸던 기억나시나요? 상승형, 삼각선 패턴이 나오죠.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을 높이는, 이게 결국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나오는 상승형 삼각선 패턴은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좀 강의를 이전 강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입니다. 1차적인 시세를 놓쳤어.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사고 싶어요. 그럴 때 언제 사느냐? 바로 눌림목 자리에 사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2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돌파했다가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죠? 21평선이 올라가다가 다시 이 2년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요.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지받았던 이평선은 장기 평선에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받았던 선은 61평선, 그 다음에 지지받았던 선은 21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리들이 눌림목 자리로서 좀 빠르게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도 되겠고요. 이걸 뭐 1번 기준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또 디테일하게 좀 긴 호흡으로 보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세부적인 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120분봉 차트로 좀 가져왔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지수 따라서 수요일날 낙폭은 컸었지만 게임주들인 또는 뭐 위믹스가 재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목요일날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일전에 가져왔던 주간 특징주였죠. 뭐 엠게임, 저는 엑토지소프트 두 개 기업 모두 이번 주 목요일날, 어떻게 엑토지소프트에서는 목요일날 VI가 걸릴 정도로 상승세가 강했다. 그만큼 실적주들은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방 경직성도 튼튼했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는 자리는 실적주들한테는 매우 매우 사기 좋은, 매우 매우 기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게임 실적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21년 영업이익은 184억이고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더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21년 한 해치의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의 기대감들이 앞으로의 주가의 부스터가 되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해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쪽 기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뭐 소재 쪽 관련된 좀 질소 쪽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실적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1년의 영업이익은 196억 원인데요. 21년 실적은 작년 21년 실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 기업 눌림목 자리가 언제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차적으로 꾸불꾸불합니다. 근데 캔들은 보시면 이 점선, 1년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가 가장 적게 장기평선과 단기평선의 간극이 가장 좁았던 시점인 거죠.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21이평선이 지지받는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60일, 120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또 분출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올해 실적이 또다시 성장한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이전 고점을 넘을 수 있는 탄력과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 타시면 다치기도 하고요. 다치는 강도도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은 저는 가급적 타지 말라고 자주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지지를 잘 받는 자리에서 잘 사자. 이게 바로 눌림목의 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자리 있을 때마다 거래량은 실렸습니다. 보이시죠?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는 크게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 자리가 눌림목이 될 수 있겠구나 바로 실적까지 같이 보신다면 빠르게 좋은 자리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례 공부들 또 차트의 위치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익숙해질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여기 21평선이 중기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슈팅 나왔다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있었죠. 결국에는 눌림목 자리들 잘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전선 섹터들은 제가 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실적이 많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사례 기업으로 최근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사례 기업인 일진전기를 가져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3분기까지 실적 페이스는 전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좋은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례의 기업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 9월이었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우선 눌림목 자리가 딱 어느 자리인지 1차적으로 이 시세를 놓쳤습니다. 달리는 말을 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이 눌림목 자리 이후부터 실리기 시작한 거죠. 주가는 올라갔고 최근에 보시면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됐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15억이었습니다. 2021년 실적은 57억이고요. 실적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 작고 위험한 종목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매번 얘기 드리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실적이 성장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률을 보셔야 된다 여기 되었는데 15억에서 57억이 됐으니까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300%입니다. 300%가 넘었죠. 그렇죠? 45억이니까. 엄청날 정도로 실적이 좀 성장, 거의 4배 가까운 성장했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영업 예상이 컨센서스는 180억, 또다시 3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매년 300%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 2차전지 섹터 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기도 했고요. 제가 자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9만 원대였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성장성의 산업군에 있다라는 기업, 거기 안에서도 실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군을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밸류를 높게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주라고 한다면 PER을 높게 부여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ER을 높게 부여받을 수 있고 그만큼 목표 주가를 높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매년 3배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사실 4분기 실적이 살짝 미끄러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보시게 된다면 보시면 여기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갔죠. 그렇죠? 물론 주가라는 게 단기간은 빠르게 못 올라갔습니다. 저점을 좀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갔는데요. 3분기에 이제 흑전 또는 좀 적자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슈팅이 나왔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평선 수렴하는 자리들마다 기업들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실적이 4분기까지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탄력성은 많이 밀려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EN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실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21년에 영업이익은 40억이었어요. 근데 22년 예상 컨센서스는 173억으로 실적이 4배 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1차적인 시세 분출을 놓쳤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1일평선과 21일평선이 같이 올라가다가 눌리죠. 눌리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다. 라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눌림목에서 잘 잡는다면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샀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또 계좌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게 바로 눌림목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사실 제가 사례 기업을 너무 많이 가져왔던 기업인데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2,000원 했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시세를 좀 분출했다가 눌리죠. 그리고 또 눌리죠.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또 눌렸다가 지금 주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12,000원 그리고 한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주가는 18,000원, 19,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을 눌림목에서 잘 사시려면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눌림목의 핵심 단기평선이 중장기평선 지지받고 거래량 실릴 때 그 자리에 꼭 핵심적으로 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게 안내를 드릴 텐데 그때는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공부는 언제나 반복학습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오시면 또 지난 강의도 많이 올려주실 거니까요. 지난 강의도 또 복습하시고 또 반복해서 봐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줄평인데 제가 한줄평을 미리 보니까 지금까지 한줄평과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일단 예, 한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설 명절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증시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렇죠. 지금 증시 자체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언급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주 증시 흐름을 보면 그동안 없었던 하락 파동이 좀 크게 나왔던 날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하락을 만회할 만한 정도로 또 목요일날 또 세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적으로 놓고 본다면 1년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력한 모멘텀과 트리거가 있어서 주가를 지수를 크게 올린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위로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지만 아무래도 변곡점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들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고 한다면 분명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렸던 이 눌림목 자리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연마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에서
실적주를 계속해서 매수하자, 공격 앞으로 이제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이런 전략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약간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트를 이제 조금 압축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언급이신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주에 보시면은 종목들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현금 확보라는 건 사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추가 하락 시에 뭐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리스크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수가 지난 고점보단 더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올라온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이번에 또 현금을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현금을 확보했다는 건 또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확보했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종목도 하나씩 또 사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지수가 만약에 크게 한번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금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한해서지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또 소외되지 말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 링크 문자 답장 바로 발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또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또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또 추후에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또 전문가님은 차익 실현 또 많이 하시고 현금 확보도 해놓으셨어요. 그럼 또 이제부터 어떤 종목들 공격적으로 또 많이 사나가겠죠? 어떤 좋은 종목들 살지 이런 부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